크레이그 포스터.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며 해외를 전전합니다. 주로 자연에 관한, 자연 속에 사는 자연인들을 찾아 영화를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양한 곳을 돌며 촬영하는 타국 생활, 그의 삶은 지쳐 보입니다. 잠시 일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던 크레이그는 칼라하리 사막에서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회고하며 자신이 직접 자연 속으로 뛰어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나의 문어 선생님입니다. 문어를 인생의 멘토로 삼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가 향한 곳은 대서양 일링하듯 남아공의 차가운 바다를 휘영하며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카메라를 들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고독해 보이는 문어를 만납니다. 문어의 생활을 관찰하며 그는 묘한 공감을 받게 됩니다. 바닷속에서 관찰 생활이 오래될수록 암컷 문어는 조금씩 그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암컷 문어는 얼마간 계속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 자신을 해칠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받은 모양입니다. 둘의 직접적인 교감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문어의 모습을 속속들이 알아갑니다. 문어의 몸 색깔이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두 발로 걷기도 하고 주변 사물을 흉내내고 하는 모습들은 아주 놀랍습니다. 어떤 날은 이 암컷 문어가 크레이그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떨어뜨리는 행동에 문어는 위협을 느꼈는지 도망칩니다. 그 뒤로 남자는 문어를 찾아 또 헤매기 시작합니다. 문어가 지나간 곳의 행적과 흔적들을 찾아보면서 다시 암컷 문어와 재회하게 됩니다. 문어와의 교감은 경이 그 자체입니다. 산소통도 없이 잠수한 남자가 수면으로 올라오는데도 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다시 만난 문어와의 2차 교감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문어만의 바닷속 위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천적, 바로 파자마 상어입니다. 이 생태계에 관여하지 않고 문어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문어 초무침이나 문어 숙회를 먹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걸작의 다큐멘터리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